우와, 여긴 엄청 큰 바다 같잖아? 물고기들도 있네. 안녕. 그럼 나도 한번 수영을 해서 부피를 찾아볼까? 나 오니 앞에 부피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멋진 부피들. 다 우리 앞에 부피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마스터님, 첫 번째 미션이 뭘까요? 첫 번째 미션은 부피에게 먹이 주기입니다. 우와! 아, 그러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줄래요? 사과는 부피들이 먹지 않아요. 부피는 부피가 먹는 전용 사료가 있어요. 이거를 네네. 제가 드릴게요. 손을 펴주세요. 부피 위에다가 살살살 뿌려주시면 돼요. 맛있게 많이 먹어라. 근데요 마스터님, 저는 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거든요. 그럼 부피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줘야 되나요? 물고기들도 밥을 자주 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다 먹은 거를 확인하고 또 주시면 돼요. 아, 마스터님, 이렇게 부피 밥도 줬는데 저 첫 번째 미션 성공한 거 맞나요? 네, 성공입니다. 첫 번째 미션 성공! 사이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물을 가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3분의 1 정도 물을 빼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물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세게 눌러주세요. 야, 한 번 더. 야. 아, 근데 마스터님, 물은 왜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 물은 이 안에 찌꺼기와 같은 분들이 물 밖으로 갈아주면서 밖으로 빼내주는 거예요. 아, 그럼 물은 일주일에 몇 번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갈아주는 게 좋아요. 저는 한꺼번에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고기들은 환경 변화가 있어요. 너무 크게 되면 물고기들이 죽게 돼요. 아, 그럼 이제 새로운 물을 채워야겠죠? 아, 그럼 제가 화장실 가서 수돗물 떠올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집에서는 수돗물 안에 염소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서 네네. 그걸 날려주기 위해서 하루 정도 통에 받아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펜 마스터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제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와, 너 어린애가 들기에는 너무 무섭다. 우와! 물고기들은 오늘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물도 새로 받고 제가 먹이도 주고 저랑 친해지고 있잖아요. 대답 안 하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 기존의 물을 빼고 새로운 물까지 넣었는데 두 번째 미션도 성공한 거 맞죠? 네, 오늘 너무 잘했어요. 두 번째 미션 성공! 근데 여과기는 왜 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사람에게는 산소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저는요 이렇게 그냥 모래랑 흙인 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마스터님, 네? 지금 여과기를 틀어놨는데도 물 색깔이 뛰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과기를 하루 아니면 10시간에서 하루 정도 돌려놔야 깨끗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고기들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집어넣는 것이 좀 좋아요. 아, 근데 마스터님, 네. 저 어항 꾸미기까지 완성했으니까 마지막 미션도 성공한 거 맞죠? 네, 오늘 너무 잘 꾸몄고요. 마지막 미션도 성공입니다. 마지막 미션 성공! 따뜻한 물에서 사는 열대어 구피.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는 구피는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물고기로 유명하답니다. 구피는 보고 즐기면서 키울 수 있는 관상어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열대어입니다. 구피는 수컷이 암컷보다 두 배는 작지만 화려한 색깔과 무늬를 갖고 있어요. 구피 종류로는 레드 드래곤 구피, 레드 턱시도 구피, 하프 블랙 구피, 풀 블랙 구피, 핑크 키티 구피 등이 있답니다. 퀴즈 팡팡! 첫 번째 문제! 구피는 평균적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1번 2년, 2번 20년, 3번 200년? 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오이! 정답은 1번! 구피는 평균 2년 정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구피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아닌 것은 1번 전용 사료, 2번 밀웜, 3번 실지렁이. 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오이! 정답은 2번! 구피는 전용 사료나 실지렁이를 먹고 살아요. 퀴즈 팡팡! 마지막 문제! 새끼 물고기, 이런 어린 물고기들은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이것은 뭘까요? 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오이! 정답은 치어!